박현상의 잃지 않는 투자 전략 코너입니다. 유한타증권 부천지점에 박현상 차장이 연결됐습니다. 박현상 차장 나와 계십니까?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자, 오늘 어떤 투자 전략 준비를 해야 될까요? 오랜만에 좀 낙스닥이 좀 올라서 성장주 중심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상승 자체가 지속될 수 있을지 여부를 지금 파워인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오늘 지수 같은 경우가 지금 거래소가 30포인트 정도 상승, 코스닥 같은 경우 11포인트.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주도주라든지 코스닥 시총 상위에 있는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플러스 나다가 음전한 몇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만큼 아직까지 성장주들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는 확인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일단 지금 시장의 하락을 오늘 오르고 있지만은 1월 초부터 시작된 대응하지 못할 정도의 하락 같은 경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일단 뭐 미국발 뭐 QT라 그래서 이제 양적 긴축이 좀 더 성장주의 하락을 훼손시켰다. 뭐 이건 당연히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. 국내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최근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오스템 임플란트발 펀드들의 매도세가 오히려 성장주의 하락을 자극시켰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이 같은 경우는 그 해당 섹터의 펀더멘털 훼손이 아니고 수급적인 문제에 기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급적인 부분이 해결만 한다면은 다시 어느 정도 제 위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최근에 굉장히 많이 빠진 섹터 같은 경우가 제약바이오 섹터인데 아마 투자자분들 이번 주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진행되고 있다는 건 아실 텐데 종목들이 아예 안 움직이고 있다고 그리고 그에 대한 뉴스도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. 그만큼 시장에서는 해당하는 종목이 움직일 때 그 종목이 움직임을 핑계 삼아 뉴스단으로 움직이긴 하는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전혀 움직이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래서 시장이 주목을 받지 못했다. 그럼 이거 봤을 때는 분위기거든요. 다행히 오늘 ABL바이오가 그 사노피 기술 이전 1조 3천억이 나와서 오늘 같은 경우 바이오가 훈풍을 불고 있지만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시각 같은 경우가 아직은 가치주 그리고 성장주는 조금 시장의 피관이 걸릴 것 같다는 게 오늘 9시 40분 전제 드는 생각입니다. 하지만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시장의 분위기라든지 그 생각이 언제든지 손바닥 뒤집듯이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.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당장 내일 바뀔 수 있을 것이다. 이번 달 25일에 FOMC가 있는데 FOMC 이후에 바뀔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단언하는 투자자는 지금은 없습니다. 하지만은 경험적으로 이런 시각적인 것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가치주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어제까지 투자 전략으로 회자가 되고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뭐 후성이라든지 뭐 저희 코리아 서킷이라든지 이런 기존의 성장성이 있었는데 실적이 받침이 되었었던 종목의 섹터 특히 DBR 텍도 오늘 마찬가지죠.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서 보면은 여전히 믿을 건 실적이다. 이런 식으로 시장 전략이 어느 순간에도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. 이게 주도주가 부재할 때 나오고 있는 현상입니다. 그래서 이 지금 같은 경우는 포트를 쉽사리 바뀌거나 화가 나서 한꺼번에 다 팔고 한꺼번에 다 사고 이런 뇌동매매 자체만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. 일단 이런 시기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1, 2주면 좀 정리가 될 수 있으니까요. 그 시기만 좀 우리가 확인을 하고 좀 버틴다면은 추후에는 좀 더 주도주 매매로 하면서 쉬운 매매 전략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, 최근 성장주의 조정은 펀더멘털의 문제가 아니라 수급적인 부분이 문제였기 때문에 이 부분만 해결이 되면 주가는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. 자,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신가요? 일단 최근 수급이라든지 그리고 시장 그 상승 모멘텀이 있는 섹터는 자율주행이라 볼 수 있는데요. 자율주행 섹터에서 대장주 현대오토에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려면은 실적이 뒷받침돼야 되는 건 다 알고 계실 텐데요. 4분기 실적이 아마도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덜 나올 겁니다. 그 이유 같은 경우는 일회성 부분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인센티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4분기 실적은 기존 컨센서스보다 소폭 하락한 233억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이미 시장에서 지난주부터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요거가 현대오토바이 주가 상승을 좀 떨어뜨릴 확률은 적다고 보고 있고요. 자율주행 보급이라든지 코넥티드카가 고성장이 지속
되기 때문에 차량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그 던드 오토웨어에 있는 모빌진이라는 그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가 수혜가 지속될 수 있다는 부분은 추가적인 실적의 업사이드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올해 같은 경우 2022년도가 고질적으로 이익률이 21년도가 이익률이 저하되는 시기였는데 이익률 6% 이상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점진적인 마진 레벨업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부분입니다. 그래서 의미 있는 이익률 개선 자체는 주가가 할인될 수 있다는 요인을 한 번에 상승으로 땡길 수가 있거든요. 지금부터는 오토웨보가 지분가치 부분도 충분히 회자가 될 수 있겠고요. 자율주행 탑픽으로서 충분 추가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. 목표가 같은 경우는 15만 원, 손절가는 11만 원 제시될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자율주행 관련주 현대 오토 에버 분석을 해주셨고요. 목표가 15만 원, 손절가 11만 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.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